와, 여기 사진 한 방을 찍어 가야지. 아이고. 자, 야식은요, 족살찌개입니다. 문경시에서 선정한 족살찌개 달인집으로 선정된 곳인데요. 찌개에 들어가는 족살은 돼지 다리에 붙어있는 살을 문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70년대 광부들이 탄가루를 씻어내리기 위해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를 칼칼한 국물로 요리해 먹던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족살찌개 육수는 개운한 채소 육수로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고요. 첫입에 담백하면서 칼칼한 국물을 먼저 즐기고 족살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족살이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원래 국물이 이렇게 약간 자박자박한 건가? 짜글이 같네요, 약간. 이거 3인분 적은 거 아니야? 생각보다 적네요. 돼지고기를 좀 싸와서 족살찌개에다 좀 넣어서 먹었으면 맛있었다. 약돌 돼지. 그러니까. 국물 한번 맛봐봐. 어때? 김치찌개 베이스인데? 채소라서 되게 깔끔해요. 야, 이거 탄광 다 내려가겠네. 아, 반찬도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 이거 이거 비빔밥해도 맛있는 반찬들이야. 뭐가 뭐지? 가지. 버섯. 이건 미나리? 미나리. 김치 잘한다. 졸여가면서 먹어야겠다, 이거. 네. 약간 짜글처럼. 그지? 아, 밥 하나 먹었다. 밥을 또 먹는다고? 이거 밥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음식인데, 밥도둑? 감사합니다. 네. 야, 밥 왔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달려볼까요? 또 달려? 제가 좋아하는 가지 올리고 딱 먹고 육수찌개. 그거 시원하구나. 이런 찌개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지? 족발의 핵심 부위들만 살코기로 발라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한데 담백한 느낌? 그냥 문경 돼지들은 애들이 좋은 애들만 있나 봐요. 엘리트 애들만 모아놓은 느낌. 그래? 아 진짜.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밥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건 밥 없으면 먹으면 약간 유죄예요, 유죄. 자막 그러고 맛만 보자. 있나? 어떤 거요? 그렇게 하면 돼? 응. 맛있네. 그러고 보니까 뭐 탄수화물 밥을 많이 못 먹었네. 오늘? 네. 시작부터 밀가루 그렇게 먹고?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우. 밥 하나 더 있나요? 아, 미쳤나 봐, 내가. 아니, 요만큼만 좀. 네, 네. 아니, 맛만 그냥. 아, 이러면 안 돼.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했었는데. 아, 끊었는데. 아.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먹을 만한데, 진짜. 3인분만 산 게 정말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왜 3인분 샀어? 저한테 작가님이 3인분이면 되겠지, 이제? 이러면서 네, 이랬죠. 아, 그럴 땐 생각하고 대답해. 그냥 물어본다고. 그냥 확 뱉지 마. 이거 왜 맛있지? 이거 맛있죠. 진짜 이거. 이게 어떤 맛이냐면 얘가 처음에는 담백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점점 끓일수록 우러나서 진국이야, 진국. 국물이 아주 맛있어. 밸런스가 진짜 완벽해요. 처음에 채소 먹을 때랑 완전 달라. 아, 정민 오빠는 이 맛도 못 보고. 아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우. 너무 맛있는데? 동민아. 너무 맛있어요? 어. 야, 나 야식 안 먹잖아. 네. 근데 밥에다가 계속 지금 먹어. 와. 대박이다. 대박? 안 네? 와? 네? 네 자리 남겨놨는데? 지금 운동이 아직 남아있어요. 야, 근데 한 입 쟤 오면 안 되겠다. 한 입 줄 게 네, 없다. 아, 열심히 하세요, 오빠. 맛있게 드세요. 아우, 나 오늘 너무 신난다. 오늘 괜찮지? 네. 어. 아니, 저 저번에 불량 때 하루 못 참석해가지고 오늘이 너무 기다려졌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너한테 진짜 잘해주기로 했어. 주호 오빠가 이제 호락벗고 아프래요. 와. 다 드셨네요. 와. 그 먹을 거 더 없어요? 응, 없어. 자, 영업 끝났습니다. 우리 저 100만 원 있나? 네. 그 카드 갖고 나가서 야식 좀 사오세요. 치킨이나. 아, 아직 안 찼어? 네, 이제 시작인데요. 우와, 자. 대박. 아, 영식이 형 가지 마. 앉아 있어. 왜 끝날려고 그래? 둘, 셋. 고맙습니다. 맛있는데?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2,000원.